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다 넘사고 야 소풍아 새끼야. 그럼 넌 지금 뭐 엄마도 없고 있건 네 실력으로 손님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지 그지? 뭐 저 식은밥이라도 한 그릇 부탁을 하면 먹는 거는 못 해줘요. 못 해줘? 아 먹는 거 가져와 먹고. 예, 네, 올라 먹을 거 다 준비 가져. 어, 그렇지. 아유. 배짱이. 아, 배짱이야. 기차를 하기도 싫고 이제. 한 20년 하니 뭐. 아 이제 장수하고 이건 빌려주고. 오래됐구나. 아 저기 고사리 밭이요? 야 여기서 소주 한잔 해보세요. 참 최고의 지상낙원이 따로 없어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양쪽 가을 전부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야 참나물이 우거져서 지금은 또 하산하는 길입니다. 배터로 갑니다. 배터로. 에휴, 우리 진짜 우리 친한 분인데 몸이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목요일에 한 필라 하네. 제일 목요일 꽃이 많이 피는 영월 아파트 하단. 여기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 아파트 하단이 제일. 임작가는 뭐 중국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 그전에 시간만 나면 오고 했는데 지금 뭐 서로 뭐 몸도 아프지. 진짜 이 밭 서로 갈 적에 그전에 우리 사진을 찍었거든. 참 진짜 그때 뭐 영상 장비가 있어. 근데 저기 저 강가 보이시죠? 저기 고기가 반입니다. 고기 반. 저 시커먼 여기 지금 다 고기입니다. 저기 피렘이 저기 시커먼 지 가까이 저기 다 피레미입니다. 피레미. 고기 반, 물 반. 개들이 우리 있네. 어? 개들이 우리 있어. 야들이 우리 있고 말고지. 한 주인을 위해서. 열 땅만큼 우리 있어요. 어? 올 때도 반겨주고 갈 때도 반겨주고 개들이. 야, 사람보다 낫다. 오, 백로야, 울지 마라, 백로가. 외가리인가, 저기? 외가리가 백로지. 외가리가 백로야? 저 빨간 차는 어디 있고요? 저거. 아니, 내 친구 차고. 저 밑에. 저 밑에. 아. 나도 쌍용인데, 니도 쌍용 아니야? 전에. 코란도로 바꿨어요. 코란도로? 응. 난 둘이 있어 뭐 사람 많이 탈라고.
자는 아주 두 형제 저기 거북이 민박은 살아? 네. 수입이 되나? 두 형제가 살 수 있는? 저도 뭐 농사도 많이 짓고 하니까요. 하긴 젊었어, 그지? 네, 농사도 많이 짓어요. 그 땅이 이만 평이란데? 이만 평이죠. 아니, 내가 가서 물어봤어. 땅이 이만 평이고 뭐 고기도 잡고 팔고 하여튼 뭐 돈 되는 거 다 하더라고. 네, 다 해요. 어, 그 닭도 너 용어 시켜놓고 가면 딱 해놓고 이래. 닭도 많이 팔고. 어, 많이 팔아. 어. 아, 임작가 다음에 따로 댕기지 마라. 내 혼자 댕길게. 야, 이 이결 뗏목이 저 가운데 바위가 바위가 세 개 중에 가운데 바위가 정성과 영월과 경계입니다요. 여기는 영월군 영월의 문산리 사반 가정골. 저쪽에는 정성군 신동읍 그 무슨 덕천리야 뭐요? 덕천리. 덕천리 가정골. 그쪽에서 500m 내려가면은 400m 거북이 민박 쫙 길 보이죠? 그건 거북이 민박이고 그 반대편 저쪽에는 참 저 병대에 우리 가운동할래는 빙창이라 하지. 그거 뭐요? 뭐요? 동강 할미까지 바글바글이 저 파릉이다. 동강 할미 꽃이래 저기 이제 핀다고 꽃이. 아유. 옛 정치가 그대로네. 정치는 옛 정치로다. 사람은 변했고. 사람은 변했고. 정치는 그대로. 10년이 지내나, 20년이 지내나. 야, 이거 뭐, 한 매덕은 좋겠다, 이 배, 그지? 그렇게 안 가고. 안 가? 이 업자도 좋은 데 시켰지. 4, 5천. 4, 5천? 밑에가 뭐예요? 주부요? 밑에가요? 어, 투바이요? 동그란 거, 저 알, 뭐 알미늄인가, 저기? 아. 투부 역할을. 대풍어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백은내 갑니다. 백은내 갑니다. 지금 엄마는 그 어디 누 집이 있어? 네? 집이 있어? 엄마 계시는 데는? 아니 동생 있는데 어머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아하. 야 치매까지 왔으면 그 진짜 한 90 됐지 엄마? 아니 85세. 나이 많은 건 아닌데 그지? 아니 머리도 자도 머리가 수술 머리 다쳤는데 넘어져가지고요. 뇌출혈이었는데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하니까 바로 치매거든요. 아. 뭐 혈관성 치매라나 뭐. 어. 야, 또 그렇구나. 지금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말고 사는 사람이 몇 집이야? 서너 집대? 완전히 생활을 하는 집이. 꽤 많네. 누른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는가? 친구 하나 더 들었어요. 아, 전에는 이 배를 처녀 뱃사공이 건네주고 했는데 지금은 총각 뱃사공입니다. 지금은 총각 뱃사공으로 이제 오늘부로 바꾸겠습니다. 전에 처녀뱃상옥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줬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고 이제 총각뱃상옥으로 이제 오늘부로 바꿉니다.
임작가 그럼 되지. 예. 자, 재훈아 여기 한번. 이분은 들마루 군수라고 있는 분인데 눈썹 좀 봐요. 눈썹. 눈썹이 호랭이 눈썹이 호랭이.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생긴 호랭이고 돼지고 다 쫓겨가요. 그 눈썹만 보고. 닮아 눈썹. 호랭이 눈썹이지. 닮아 눈썹. 닮아? 닮아 눈썹이래. 자 잠깐만. 그래 있어봐. 이야. 근데 어릴 적부터 이랬는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때문에. 유전이. 유전. 아버지도 이래. 네. 하. 하긴 뭐 여기 그냥 장소 빌려주고 지들 와서 밥 해먹고 뭐 고기 꼬먹고 이래 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일정 금액을 받고 이러면 되겠다. 편하겠죠 서로. 뭐 밥 해주고 이런 거보다 그지? 응. 응. 알아주고 가면. 여기는 딴 거 없잖아. 배근내 주고 배근내 오는 이게 콘텐츠요. 배근내 주고 배근내 오고. 자, 정선차는 저기에서 저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야, 옛날에 그 수많은 뗏목이 내려가는 다 열 지나서 하루에도 막 70대, 80대가 지나갔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마포 나루에 가서 전착해가지고 공물을 주고받고. 송보 내가 먼저 갈게. 천천히 나와. 아 진짜 준아 아니면 여기 오지도 못했다. 띠 전화 연결 됐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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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네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오늘 너무 고마웠고 빨리 몸 회복하고 많은 사람이 뭐 가방 가져 나왔어. 하여튼 회복하고 또 중간중간 연락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야 물 좀 봐. 여기서 지금 찍으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얼른 나가지고 저 불쓰러워. 그 남는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야. 뭐 돈을 가져갈 게요 저 세상에. 야 가정원은 떠납니다. 저 노래 좀 불러봐. 배 떠난 뭐요? 배 떠나가네. 그 노래가 아니고 나훈아의 나훈아의 불 아니 그 아니 그건 존스럽고 배.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불러줘야지. 야. 나훈아의 붉은 입술. 아, 멋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예풍어! 잘 있어! 매달려도 보았는데. 아. 서서히 멀어집니다. 배 떠난 지 뒤에는 연기만 가득 남았습니다. 박서진 붉은 입술이 지절로 생각납니다. 와, 저 산이 얼마나 높은지요. 여봐. 여기서 계속 구비초 동강 구비구비 돌아가면은 용월입니다. 구비두루 돌아가면 단양이고 돌아가면 저게 수안보. 야, 정선 아직까지 이 나루터를 이용하는 데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뿐이고 완전수단은 도산서원은 배는 있는데 관광용으로 있습니다요. 도산서원 아니고 그 뭐요? 거가 어디더라? 하야마을. 근데 관광용으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도선으로는 난 길이 없어요. 여기는 옛날 소문에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 앞에 경비를 보초 딱 쓰면 없으니까 여기다 뭐 온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건 누가 개인이 지낸 거짓말이고
백담 사러 갔지만, 아. 자, 오늘부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